최강욱 의원 리딩을 좀 제가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저런 일들을 다 트집 잡아서 최강욱 의원을 그런데 웃기는 게 박지현이가 나팔을 불고 난 뒤에 꼭 국힘당에서 물고 늘어져요. 제가 볼 때는 걔가 국힘당의 나팔수가 아닌가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제는. 거기 쪽으로 물이 들은 게 아닌가. 그 초청 받아가서 그 박병석, 윤호중, 박지현 다 그쪽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윤호중이 웃은 게뭐 잘못이냐? 그건 이제 국힘당 쪽 지지자들이 그러는 게 웃지도 못하냐? 웃을 수 있죠, 당연히. 초대받아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웃는 모습은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보세요. 홍남기 정말 그거 잡놈이에요, 그놈도. 지금 제가 그때 홍남기 욕을 되게 했었어요. 왜 홍남기를 자르지 못하고 저러고 문기적거리고 있냐. 조국하고 추미애는 칼같이 잘랐어요. 그런데 왜 똥파리들은 계속 끌어안고 갔을까요? 그렇다고 칭찬 듣지도 못해요. 저쪽 편에서. 양쪽에서 욕을 다 먹게 되는 거야, 결국은. 최강욱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먼저 봤을 때 괜찮아진다고 봤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보자고. 공격 보세요.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갈등이 말도 못하게 생기고, 막 공격을 전쟁을 걸어오고 했어요. 하고, 이거는, 김기현 쪽이든지 하여간 국힘당에도 워러사인이 하나 있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빼돌고 지금 말도 못하게 노력들을 하네요. 국힘당에서. 이거는 이낙연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낙연이에요, 이거. 이낙연 카드예요, 이거. 왜 이낙연이가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공격당하고, 이 사람이 혼자서 굉장히 힘들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분노하게 돼요. 감정이 처리가 잘안 돼요. 너무 화가 나서, 이분이.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민주당 쪽, 싸우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재명도 죽이고, 최강욱도 죽이고. 그러니까 전투사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저것들을 밟아놔라. 누가 그랬겠어요? 김건희예요. 김건희는 이 사람들 리딩할 때마다 계속 나와요. 특히 선거 전에. 선거하는 사람 리딩할 때마다 다 나와요. 변성환? 박형준 했는데도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김진태 리딩에도 그분 이름이 뭐더라? 강원도. 거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 여자가 손을 다 뻗치고 있구나.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민주당을 밟아 죽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민주당은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 수박들은 노출을 시켜야 돼요. 노출시켜서 정신을 차리게 하든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불행한 일이죠. 두 당이 갈라져서 서로 견제하고 힘을 하나가 더 커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한쪽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한쪽이 막아내고 자꾸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고 이루는 바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완전히 썩어 있고 한쪽은 바퀴가 막 여기저기 빠져 있어요. 제대로 성한 바퀴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게 민주당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못하게 자꾸 막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당분간. 혼란스러워지고, 사실은 걱정을 되게 하게 돼요.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신경을 좀 한동안 좀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처리해 나간단 말이에요. 당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당한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좀 힘들기는 하지만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는 리딩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견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더 보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님 이 일을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난관을 이겨나갈지 보자고요. 이건 이재명 지사예요. 이재명 지사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든지 하여간 힘을 많이 실어줄 거예요. 최강욱 의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잘 해결돼요. 당분간은 막 따돌림 시키고 공격을 하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길거리로 내몰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줘요. 누군가가 도와준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재명 지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이거는 킹 오브 완즈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새로 출발하는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일을 같이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당분간은 따돌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잘 해결돼요. 잘 해결되고, 예, 잘 해결돼요. 해결돼서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힘들게 가지 않을 거예요. 먼저 리딩도 그랬어요. 박지원 그 여자 얼굴을 내가 눈만 봤잖아요. 눈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눈도 선한기가 별로 없는 눈이긴 한데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얼굴을 전체를 다 보고 좀 놀랐어요. 얼굴이 완전히 터질라 그래요. 보름달처럼. 그거는 이 사람이 까딱 그런 얼굴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얼굴이에요. 욕심이 더덕더덕 붙은 얼굴. 나이도 어린데 벌써 얼굴이 그렇다는 건 나이 먹으면은 내 나이쯤 되면 더덕더덕더덕 할 거야. 욕심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눈도 그런 데다가 사람을 이게 나이가 어린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손을 탔어요. 제가 느낄 때 손을 탔다는 건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윤호중도 얘기했지만 웃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공격을 당하나. 김건희나 예를 들어서 김건희, 김부선, 김은혜 이런 여자들 스타일은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어요. 괜찮은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 안 건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재수 없어서 엮일 수도 있겠죠. 물론 김부선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그 여자가 고용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변호사를 한 거고. 그런데 이 김건희 같은 여자를 딱 봤을 때 청와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냉랭하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별로 여자로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콜걸이 앙심을 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호중이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개거품 물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침을 질질질 흘려야 좋아하는데 그러질 않는 사람들한테는 요거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창녀로 굴러먹다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별로 알아주지 않는 남자들한테는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최강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여자하고 앞에 서서 희희덕거리고 웃겠어요? 그렇게 입이 찢어지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안 하죠. 조국도 안 하고 최강욱도 안 하고 안 해요. 그냥 미소만 살짝 지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웃기는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될수 있으면 그 여자랑 마주 딱 서려고 하진 않죠. 초대를 받아갔어도.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자리에 있으면 모를까. 단둘이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아서. 그 여자가 어떤 소문 있는 여자인지 알면서도. 박병석도 보니까 거기 섞여서 참, 너는 거기 딱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둘 다, 셋 다. 박지현, 박병석, 윤호중. 다 국힘당 쪽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내각으로 꼽아놓는 사람들 보세요. 다 친일 매국노 잡놈들이에요. 다 사기 쳤던 놈들. 매국노로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화대를 받아라 말아라. 그리고 다 일본에 붙어서 친일하던 자들 그대로 다 끌어왔어요. 저는 적어도 천공이나 권진이나 이런 인간들이 무당 족속들이라 하더라도 좀 생각이 있는 무당들이길 바랬어요. 그런데 돈에 미친 똥덩어리들이에요, 그냥 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쩍벌이하고 그 콜골이 말을 듣겠어요, 하기는? 듣지도 않겠지만, 나 같으면 난 목을 내놓고 나는 바른 말할것 같아. 나는. 이렇게 했다가 당신 끝난다고. 쫓겨나겠죠, 저는. 제가 또 과격해지는데 참을 수가 없네요, 정말. 과격해지지 않으려고 결심을 막 해요. 읽기 전에는. 그냥 얌전하게 읽어야지. 근데 읽기 시작하면 또 그냥 거품을 또 물게 되네요, 저도. 최강욱 의원은 괜찮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박지원, 아니, 다른 분들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박지원은 끝나요, 걔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걔는 내가 생각할 때 6월달 선거용으로 뽑히는 애 같아요. 선거용으로 지금 이용해 먹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가 박지원이한테 제 리딩을 갖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리딩을. 사람들이 어떤 욕을 하고 있는 걸좀 알아야 돼요. 걔는 끝나요. 여기 쫓겨나가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은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딴 똥파리들은. 나이도 어린데 벌써 똥파리가 되면은 틀렸어요, 걔도. 국힘당에서 들여왔던 여자 있죠. 그, 미투, 아, 그, 아, 머리 긴 여자애 있었어요. 이용만 당하고 쫓겨났잖아요. 얘도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참 없네요, 지금은. 최강욱 의원은 거침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걸릴 게 없어요. 털어봐야 나올 게 없어요. 지저분한 생활도 하지 않았고, 뇌물받는 그런 짓도 하지 않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국진당 쪽 보세요. 국힘당 쪽 보면은 그냥 하수도 냄새가 그냥 어우 이렇게 제대로 산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씩 실수하고 인간으로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황금어장이에요. 범죄의 황금어장. 왜 형사들이 누굴 조사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 한동훈이 할 때도 민주당이 싸우는 사람은 한 대여섯 명. 그 사람들이 형사, 진보 쪽 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실력 좋은 형사. 그런 사람들한테 테크닉을 배웠어야 돼요. 이거 뭐뭐 조사를 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쪽에서 자료 줄 리가 없죠. 그놈들이 주겠어요? 지들이 나가서 들쑤시고 다녀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야 좋겠는가라고 자문을 구하고 보좌관들 9시 끌고 다니고 다뭐 해요, 그거? 뭐 하냐고. 이제 최강욱 의원 스키퍼 카드 보고 마칠게요. 자꾸 떨어지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클 선생님이 저한테 그 리딩을 이제 어떤 분들이 연락을 했다 그래요. 근데 공짜로 막 읽어달라 그런 분도 있었대요. 그러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그러지 마세요. 막 그냥 읽어달라고. 그분도 생활이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제가 그분 저기 뭐야 생활 좀 보탬되라고 제가 유튜브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아, 많지는 않았어요. 한 사람이 그랬대요. 한 사람이. 이게 윤석열일까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일까 지금 보는 거야. 둘이 계획을 세우든지. 에이, 최강욱 의원 괜찮아져요. 괜찮다고 괜찮아져요. 아주 나쁘게 이렇게 일이 전개 안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된다고 보고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